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영웅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또 민간과 공공의 의료진, 방역진 모든 분들은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용감하게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십니다.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 동맹, 착한 임대인의 확산, 그리고 전국적인 상생 물결, 또 대구로 이어지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기부 행렬 등등 모든 것이 감동이고 모든 분들이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휴원과 휴업으로 자녀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께 정말로 그 불편함을 함께 감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용 방법을 개선하고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배려를 통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더욱더 이런 재난 때는 어려워집니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추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박주민 최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이 경찰의 신천지 대구 본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언뜻 납득이 되질 않죠.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볼 때도 매우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초기부터 시설을 감추거나 또 명단 제출을 회피하거나 검사를 회피하거나 국가 전체적인 방역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그거는 고의냐 고의 아니냐 이거를 지금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국민들 모두는 그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두 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반중국 프레임, 그다음에 국민 이간 프레임인데요. 차이나 게이트라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가 최근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습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온라인의 글 다수가 중국에서 조작된다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인데요. 트래픽만 확인하면 간단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올려서 반중국 프레임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흔드는 그런 언행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손목에 있는 박근혜 시계가 가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자세를 갖지라는 것이 국민의 아마 뜻일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정치적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